자,진부장说,你好,你好,我要开个房间. 자, 첫 문장 어렵습니다. 你好. 자, 가셔가지고요. 체크인 하러 왔다고 해야 돼요. 저처럼 로그인 하러 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 출장에서 안녕하세요. 로그인 하러 왔다고. 로그인 하러 오신 거 아니시고, 체크인. 你好,我要开个房间.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체크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현지인스럽게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 제가 적어드린 我要开个房间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세 개 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가 체크인부터 프론트 말고 내가 다 따놨는데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잠깐 찾을게요. 체크아웃만 찾아지고 체크인 안 찾아지네. 여기 있다. 체크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니하오, 안녕하세요. 我要开个房间.我要开 열고 싶어요. 이거 한 개의 房间. 양사 거는요, 일 앞에서 일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我要开个房间. 가장 원어민스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어렵다, 입에 안 붙는다 하시면 그냥 체크인이라는 단어만 외우세요. 체크인이라는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이미지로 같이 외우시면 돼요. 자, 체크인을 표현하는 거. 첫 번째는 입주하겠습니다. 루주. 자, 루주. 첫 번째는 입주하겠습니다. 루주. 두 번째, 등기하겠습니다. 등지. 등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 하나 열겠습니다. 카이팡젠. 카이팡젠. 세 개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려고 한다. 요 형식은 가져가시고요. 나는 뭐뭐 하려고 한다. 뒤에 거는 본인이 쓰고 싶은 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는 현지인스럽게 해야지. 我要开个房间. 나는 외국인스럽게 해야지. 我要入住. 나는 그냥 등기한다고 해야지. 我要登记. 셋 중에 하나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我要开房间. 我要开个房间. 我要登记. 我要入住. 세 가지 다. 이게 뭐 지방마다 많이 쓰기도 하고 호텔마다 쓰기도 하고 사람마다 틀리게 쓰기 때문에 본인 입에 딱딱 붙는 걸로 말씀하시면 돼요. 我要开个房间. 我要开房间. 很好. 我要登记. 我要入住. 자, 병음 모르시는 분들은요, 병음 다 기재해 놨어요.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면서 보세요. 我要入住. 我要登记. 我要开房间. 很好. 야, 한끼 때원 니가 더 매일 리마거든. 워? 워 매일 리마오 마. 뭐야, 뜬금없이. 나는 매일 리마오한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뭐하이요, 리마오아. 워시고 요 리마오더른. 까마야니야. 자, 니하오, 我要开个房间. 라고 얘기했고요. 이 연습은 이따가 여러분들이랑 스카이프로 같이 해볼게요. 这是金部长说的. 然后 服务台回答. 자, 프론트가 대답합니다. 프론트가 답합니다. 看看. 인사를 먼저 하고요. 자, 好的. 자, 이걸 체크인 한다고 했으니까, 好的, 알겠습니다. 您预定了吗?您预定了吗? 요까지 먼저 볼게요. 您预定了吗? 您, 당신은 预定, 뭘까요? 预定, 预定을 완료했니? 라고 물었어요. 자, 好的, 부호타에서 얘기합니다. 호텔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제 첫마디가 뭐겠어요? 그 프론트에서 하는 첫마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你不一定了吗? 자, 프론트에서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번역해보세요. Reservation. 그렇습니다. 很好. Reservation了吗? 라고 묻는 거예요. 你不一定了吗? 很好. 好的. 你不一定了吗? 라고 묻는 거고요. 병음은 스크립트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병음이 계속 따라다니면요, 여러분의 중국어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한자를 좀 외웠으면 병음은 과감하게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중국어를 한 단계 더, 내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병음이랑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병음은 그냥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도움만 받는 애고요. 내가 어느 정도 배웠다 그러시면 병음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한자를 외우셔야 되세요. 그래서 한자가 너무 싫으면 그냥 중국어 그만두세요. 한자가 너무 싫어, 한자가 눈에 정말 안 들어오고 보면 짜증나, 그러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한자 없이 중국어를 오래 하실 수는 없어요. 자, 님 많이 안 쓰지 않나요? 여기 서비스 업계에서는 많이 써요. 하우던 니위딩러마. 보통은 니위딩러마 라고 쓰는 거고요. 비즈니스니까 제가 예의 있게 알려드릴게요. 니위딩러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시작했네. 또, 야, 방제, 방, 니도 파인 부타이 정추에 또 시작했어. 또, 알았다고, 알았다고, 진짜. 아, 지긋지긋해. 자, 하던, 유위띵러마 예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뭘 달라고 해요. 뭘 달라고 하는지 센스 있게 맞춰보세요. 칭, 개워, 내놔, I'm a pig님 고맙습니다. 我是猪吗? I'm a pig님 감사합니다. 내가 돼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I'm a pig님 반장非常感谢 请给我您的证件 라고 얘기했고요. 证件은 뭐 어려운 단어니까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으실 거고요. 마지막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请 please 给我 주십시오. Please give me your 证件. 자, 너의 증명서를, 너의 증명서, 너의 증명서라고 쓰시면 안 돼요. 신분증. 당신의 신분증을, 니더 证件. 그리고 진수 형님, 후자오 아직 안 나왔어요. 证件하고 후자오는 틀려요. 证件은 후자오, 뭐, 신분증을 다 포함해서 신분증이고요. 후자오는 그냥 여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권 쓰시면 안 돼요. 请给我 니더 证件. 자, 호텔 처음 가시면 신분증 있어야 입주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 그쵸, 개우어. 저한테 저거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신분증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외국인이니까 정지엔이 호텔 밖에 없을 거예요. 저에게 당신의 신분증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하하. Just 비비님 고맙습니다. 시신이다. 이거 뒤에 두 배창간 씨에. 라고 묻는 거고요. 자, 위딩러마 라고 물었으니까 위딩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위딩 두 글자 말하기 귀찮아. 그러면 한 글자만 말씀하셔도 돼요. 자, 여기 처음 얘가 부타이에서 니 위딩러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위딩 귀찮아. 귀찮아. 그러면 난 답변으로 위딩 귀찮으면 그냥 띵 하셔도 돼요. 뭐 띵러 띵러 위딩 띵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띵러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띵러 很好, 预定了吗? 定了.对, 对不起, 写错了.大家的韩语水平比我还好啊, 预定了吗? 对不起, 写错了.定了.很好. 자, 이렇게 쓰시겠습니다. 중국 간대 중국 흑염이에요. 어떻게 정과하세요? 자, 定了.这是我的护照.护照. 이게 아까 우리 진시현이 말씀하셨던 证件 중에 외국인들한테 있는 证件입니다. 저스 후자 경복이님 미안. 요새 잘 틀려요. 요새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요새 뭐 잘 틀려요.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진짜 큰일 나겠어. 자, 다시 한번 앞에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왔어요. 어여 카이거 방젠, 방 하나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후타이에서 好的 니위딩러마 예약을 하셨어요. 신계원님도 정지엔 정지엔 좀 보여주세요. 그 대답으로는 예약은 했어요. 이게 제 후자오입니다. 띵러 저스 워더 후자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유세윤이 맨날 비정상회담에서 저스 워더 밍피엔 하잖아요. 밍피엔 자리에 여권만 들어간 거예요. 띵러 예약은 당연히 했고요. 저스 이것은 워더 저의 후자오 여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스카이프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망신 나오고 싶지 않으시면 띵러 저스 워더 후자오. 또의 샤샤이언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여권입니다. 맞아요. 진수형님, 그다 강태당에 띵러, 这是我的护照. 这是我的名片. 그 자리에다가 후자오만 바꾸면 돼요. 그 다 쓸 수 있어. 这是我的가 this is my거든요. 그러면 这是我的护照, 这是我的妈妈, 这是我的咖啡, 这是我的名片, 这是我的手机.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문장 하나 배웠으면 원래 언어는 패턴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 배웠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를 다 넣어보세요. 这是我的麦克风, 这是我的朋友, 这是我的小狗, 这是我的, 그렇게, 这是我的梳子, 这是我的口红, 이렇게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熊猫说的是谁? 누구 말하는 거야? 定了,这是我的内裤. 이게 내 팬티야? 그래. 이런 거만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이렇게 내가 막 이런 거 해보세요 했는데 저스 워더네이코 이게 내 팬티야 이런 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고수를 먹어보세요. 중국의 시앙차이라고 성욕을 감퇴시키는 풀떼기가 있어요. 그걸 좀 많이 먹어보세요. 그거를 좀 많이 먹어보시면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막 그런 거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억제될 수도 있거든요. 난좀 걱정돼서 그래. 어디 가서 뺨 맞을까봐. 아프리카에서는 괜찮은데, 막딴데 가가지고, 팬티 막 이렇게 하다가, 괜히 싸대기 맞을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띵러저슈워더후자 네, 이게 제 여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여권 조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지금 익히셔야 돼요. 자, 시시에 여권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너 여권 말고 또 줘야 할 게 있어. 시시에 칭닌 당신에게 청합니다. 짜오 500위엔 야진이에요. 칭닌 500위엔 야진입니다. 시시에 고맙습니다. 칭닌 짜오. 짜오는요 사람하고 쓰면 사귀다라는 뜻이 되지만 이렇게 뒤에 돈이나 사물이 있을 때는 건네다, 지불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칭닌 짜오 500위엔 야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야진은 보증금이란 뜻이고요. 야진就是 보증금. 그리고 짜오는 지불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칭닌 짜오 500위엔 야진. 무슨 뜻? 그렇죠. 보증금 내놔 라는 뜻이에요. 시시에 신분증 됐고 칭닌 짜오 500위엔 야진. 보증금 500원 내놓으셈 이란 뜻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해라, 지불해라 라는 뜻이에요. 500위안의 보증금을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호텔 용어 야진 기억하시면 돼요. 중국에는 서로서로 이렇게 신뢰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서로를 막 묻는, 막 이렇게 믿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딜 가나 야진이 있어요. 야진 경험 알려드릴게요. 일성일성 야진입니다. 일성일성 야진. 어딜 가나 뭐 자전거를 빌릴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오리배 같은 거 빌릴 때도 그렇고 막 심지어 오리배는 야진이 20만원 막 이래요. 네,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야진이 있습니다. 시시에 칭닌짜오 500위엔 야진. 明白吗? 자, 야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진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답변으로 나 그거 못했다. 아, 이거 부타인 이따가 해줄게요. 자, 可以刷卡吗? 我可以刷卡吗? 我没有现金이고요. 可以刷卡吗? 我没有现金. 자, 여기서 볼게요. 可以 경복이님, 可以 어떻게 번역합니까? 초급 경복이님, 제일 만만한 경복이님, 可以 어떻게 번역합니까? 500위안 아니면 10만원. 그 호텔은 그 정도 해요, 보증금. 자, 可以刷卡吗?에서 可以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도 되나요? 킴씨1919님 킥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글씨 이거 킥표 사서 화질 좀 좋아지면 잘 보인다고 하던데 가능하다 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럼 可以吗? 될까요? 돼요. 刷卡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刷卡是什么意思的呢? 刷卡 붙여드릴게요. 자, 刷卡는요 카드 긁는 거예요. 就是 이거 카드 긁는 거 이게 刷卡예요. 여기 보시면 刷卡 카드 긁는 게 刷卡고요. 现金이 현금, 한자 그대로 현금. 그래서 我可以刷卡吗? 호텔에 당연히 되겠지만 한번 중국어 테스트하기 위해 물어보세요. 我可以刷卡吗? 제가 刷卡를 해도 될까요? 可以刷卡吗? 我没有现金. 근데 중국에서는 보통 비자카드, 요새는 웬만하면 대도시에서 비자카드 거의 되는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자카드도 잘 안 되고 중국 현지 은행 것밖에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요새 일부 뭐 대형 호텔이나 뭐 시내에 있는 뭐 자라 매장 이런 데서는 비자카드 가능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항주 요 정도 규모의 그 도시에서는 카드 안 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현금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여행 갔을 때 현금도 많이 준비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보증금을 못 내면 루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可以刷卡吗? 我没有现金. 번역해 보겠습니다. 可以刷卡吗? 刷卡可以吗? 자, 我没有现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니저님, 채팅창 올릴까요? 매니저님, 아직 되게 쓰레기 같은 글은 없고 그냥 되게 해맑은 글들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저 해맑은 글, 자기 얘기만 하는 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 약간 수업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냥 학원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궁금한 거는 다 답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따 잠깐 얘기가 넘어갔을 때 잠깐 쉬는 타임에 여러분들 질문 답변 드릴게요. 자, 可以刷卡吗? 我没有现金. 너무 질문이 자기 얘기만 하면 채팅창 올리겠습니다. 姐姐我可以刷卡吗? 그쵸. 刷卡는 카드를 긁단데요. 버스 같은 데서 카드를 찍을 때도 刷卡라고 써요. 버스에서 왜 중국 똑같이 교통카드 찍거든요. 그때도 찍는다라고 다 그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때도 카드를 긁는다라고 표현하고 이 동작을 이렇게 찍어요. 우리는 카드를 댄다고 하지. 근데 행동은 카드를 대는 건데 말을 刷卡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티파니님이 쓰신 刷牙는 이빨 닦는 거. 可以刷卡吗? 我没有押金. 스카이는 그러면 거기 못 그러면 그 호텔에서 묵을 수 없어. 나는 야진이 없다 하면 안 되고 나는 시엔진 현금이 없다고 해야 돼. 하하오, 나는 현금이 없는데 슈아카를 해도 될까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메이원티 또 거일러. 메이원티. 자, 요거는요 일단 메이원티에서 한번 끊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여기서 헷갈리니까 한번 끊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没问题是什么意思? 没问题. 매해 나왔던 거. 매회마다 나온 没问题. 따팡따팡한 그 중국인들의 성격을 제일 잘 반영하는 말이에요. 没问题.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는 没关系고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의 뜻이에요. 没问题. Just no problem. 또의 일 없습니다는 급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 그쵸? 可以说卡吗?我没有现金. 그리고 거기 服务台에서 没问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대화가 끝나고요. 여기서 대화가 한번 끝나고 자, 또 거일러.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또 모두 거일러. 자, 초급반 분들 번역해보세요. 초급반 중국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신 분들 번역해보세요. 또 거일러. 또 거일러. 다 가능해요? 아니에요. 또 거일러.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거의가 되었어. 다 거의 되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또 거일러. 당신의 수속이 체크인을 위한 당신의 수속이 또 거일러 되었습니다. 된 것이 러 완료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너 이제 반카드 들고 들어가도 돼 라는 뜻이에요. 나 자꾸 또 가. 이거 어떻게 했었더라 그때?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거 그때 어떻게 했었더라? 똑같은 일이 있었지. 우리가 위에 폰트를 중국 폰트가 아니라 한글 아무거나 바꿔서 다 날이 이런 거 하면 되나 아무거나? 날이 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근데 아, 또 빡치네. 이거 봐, 자기 마음대로 뭐 돌아가. 그럼 어떡해? 아, 됐어, 됐어. 여러분, 외우세요. 메이원티. 또 거일러.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복사 붙이기 하면 되겠다. 잠깐만요. 복사 붙이기를 딱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해가지고. 그냥 대충 보세요. 또. 뭐야 왜 병 마셔 이렇게 또 거일러 다 되었습니다. 这是您的房卡这是您的房卡. 그냥 외우세요. 자, 그냥 해석을 하나하나 다 쓸 수 없으니까 대충 다 외우세요. 这是 이것은 您的房卡. 房卡는 뭘까? 앞에는 刷卡 얘는 房卡. 이 卡는 무조건 카드예요. 그래서 这是您的房卡. 这是您的房卡. 이것은 당신의 房卡예요. 对, 이것은 这是您的房卡예요. 요새는 열쇠 주는 데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열쇠 안 주고 그거 이렇게 카드로 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신용카드 같이 생긴 거. 그래서 房卡라고 얘기하고요. 요새 야오실 주는 호텔은 몇 년 전부터 못 본 것 같아요. 房卡라고 합니다. 对.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이득을 위해 두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쭉 다시 회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찐부장은 남자예요. 你好,我要开个房间。 好的,你预定了吗? 请给我你的证件。定了,这是我的护照。谢谢,请您交500元押金。可以刷卡吗? 我没有现金。没问题,都可以了。这是你的房卡。 자, 여기까지 같이 연습해 보셨고요. 지금 배운 표현들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스카이프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나 더빙 잘하지. 더빙은 중국어로 페이인이라고 해요. 페이인. 마치 누가 한 번 더 계신 것 같죠? 对,你好,我要开个房间. 자, 요거는 누군가랑 같이 연습을 해보겠고요. 그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더 영상 틀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자, 중국은 이렇게 방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호텔은 어딘지 맞춰보세요. 호텔 이름 샹그릴라 다지오덴. 샹그릴라 다지오덴. 샹그릴라 무슨 호텔일까? 국제적인 체인이에요. 샹그릴라 다지오덴. 샹그릴라 是哪个 酒店呢? 샹그릴라.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그렇습니다. 这是 샹그릴라 다지오덴. 샹그릴라 다지오덴인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게 방 번호야. 내가 방제 하오마. 怎么念的呢? 방제 하오마를 읽어야 돼. 근데 802호야. 그럼 우리말대로 802 이렇게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쵸. 샹그릴라 5성급 특급 호텔입니다. 그쵸. 802호 라고 읽으면 돼요. 我的房间号码就是802号. 중국어 그냥 하나씩 읽으면 돼. 하나씩. 방번호는 그냥 하나씩. 802호 라고 읽으면 돼요. 我的房间号码是802号. 好的, 자, 페이스 노래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지? 802호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피화님 이따 되기마스 802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스카이프를 통해서 제가 호텔에 있는 격리, 호텔 격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숙하러 오시는 손님 역할을 하셔가지고요. 아까 했던 대화들을 자연스럽게 저랑 같이 롤플레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발마 저랑 같이 롤플레잉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호텔 나타내는 표현이 되게 많은데, GOD에는 뭐고, 빙고하는 뭐고, 뭐, 또 뭐 있지? 판디에는 뭐고, 리고하는 뭐고, 리디에는 뭐고,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리조트는 또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미지를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전화 한번 스카이프로 롤플레잉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또 스트레오 믹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 소리가, 음질 되게 좋아졌어요. 스카이프 하는 것도 예전보다 좀 나아졌을 거야. 자,